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요즘 외국어를 많이 써서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헷갈리거나 외국어로 말하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문화를 이쁜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죠? 뭐 가볍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웃긴 방송, 먹는 방송 진행하고 있는 정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말과 외국어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바가 있는지. 저는 아주 잘 구분하는 편이에요. 왜 이래요? 저한테 진짜 갑자기 개구개구 단어를 말하는 거지 발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런 마음가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아무도 하지 않는 남자 애교 방송 하고 있는 어느구라고 합니다. 어떤 애교를 주로 하시나요? 저 만주치즈 안쪽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건 5,000원짜리라서 돈 해줄게요. 그럼 뭐 최종하게 만두에서 끊는 게 어떨까요? 만두치즈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소통방송 잔잔하게 하고 있는 김은별 컴퍼니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할 것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어로 된 단어들을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는 퀴즈입니다. 오일! 하면은 우리말로 뭐죠? 기름. 그렇죠. 그럴 때 먼저 자기 이름 딱 외치고 은별 기름! 그렇지. 그렇지. 그거에 답을 말하고 정답일시 제가 때리고 싶은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 됩니다. 일단 뭐 가볍게 뭐 몸 좀 풀도록 할게요. 녹다운. 언어. 어? 야, 정답이면 때려야지. 야 맞아. 기절. 기절.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아니요, 맞아요. 아, 맞다고요. 정답한 거예요. 저도 맞출 수 있어요. 혼절. 예절이죠. 답이 나왔는데 그걸 왜 맞춰요? 녹초가 아니었나요? 아, 녹다운은 네, 기절. 맞습니다. 때려눕히기, 뭐 나가떨어짐,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가이드북. 은별. 어드바이스가 적힌 책. 죄송한데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꿔야 되는데. 아, 네. 지찬. 안내 책자? 은별. 튜토리얼. 튜토리얼은 외국어잖아요. 아, 그럼 은별. 아, 지금 답 했어요. 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내 책자. 이거 비하 아니에요? 우리말 비하. 아니요. 가이드북은 안내 책자, 이제 안내서, 길잡이, 지침서라고 합니다. 네일아트. 손톱 예술. 원호, 손톱 그림. 지금 너무 직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은별, 손톱 미용. 맞아요. 어? 정확히는 손톱 관리, 이거 손톱 미용, 손톱 관리, 손톱에 대한 이제 관리를 하는 거를 이제 뜻합니다. 노이즈 마케팅. 노즈가 아니고요. 은별, 시끄러운 광고. 직관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맞죠. 근데 시끄러운 광고를 보통 뭐라고 해요? 잘할 수 있나? 누구에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마실 거 없기도 하고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시끄러운 광고, 정확히 이제 구설수, 이렇게 구설수 홍보. 그럼 제가 정답이네요? 아니요. 그건 직관한 거고. 미트족. 은별. 접근치 맞지? 그건 니플이야. 이건. 그 말씀하신 게 어떤 부족인가요? 저 알아요. 은별.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 네. 오, 맞아요. 일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았니? 했었잖아. 그 아니야. 인스타그램. 인베이션. 은별! 후원! 그렇지. 아, 내용 재밌잖아요.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수마이역으로 다시 한번 내볼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려봐. 이거는 수마이역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네. 방송하는 사람이랑 누구든 알 수 있습니다. 인베이션. 은별!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그 전 것 살려가지고 하는 게 너무 생각돼서 너무 알게요. 디스. 은별. 기절. 왜요? 왜? 디스 랩 할 때 디스. 아, 은별. 어? 이 랩.
소리는 못 듣는데? 아니, 진짜 뒷담화? 헌담! 오!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지금 본 이야기 디스예요. 비난, 망신 주기, 험담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맨홀. 어? 맨홀. 어? 어떻게 해? 이거 해주세요? 남자의 구멍. 아니, 아예 다른 쪽으로 이해하는 거 같은데. 지찬, 하수도 막해? 어, 맞아요. 하수도 구멍. 정확히는. 하수도. 하수관. 부비트. 은별, 부비가 깔아놓은 함정. 번호, 은닉 함정. 그렇지, 위장 폭탄이에요. 아, 위장, 위장. 스토커. 지찬, 미행. 자. 오. 은별, 안경 선생님. 과잉 접근자,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 미행하고 몰래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 항상. 유니섹스. 어, 은별, 유니콘 교배? 아무 말 내잖지. 유니는 아세요? 자, 맞아요. 유니는 모르고 섹스는 아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지찬님. 공룡. 의류 쪽에 많이 쓰여요. 맞아. 공룡이 옷을. 어? 공룡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는 티아라고 써요. 아, 그쵸? 아, 그럼 너, 예, 넘어가시죠. 예, 지찬님 이미지도 있으니까. 공룡이고요. 남녀 공룡. 네. BJ. 은별. 방송 좋아. 원어 방송 진행자? 오, 그렇지, 정확해요. BJ는 막 브로드캐스트하고 J는 뭘까요? 자, 이번에는 팀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드릴 테니까 세 분 다 맞추셔야 통과입니다. 네. 통과를 다 할 경우에는 제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5만원씩은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분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왁싱. 제목. 체크아웃. 회실. 어, 그렇지. 아웃도어. 다행이다. 나 지목했어도 내가 그 얘기 했을 거야. 자, 아웃도어는 뭘까요? 외출복. 그렇죠. 아닌데 왜 그러세요? 한번 더 할게요. 이번에 3만 원을 줍니다. 다음 4만 원을 들어요. 알았어요. 세 분이서 순서를 정하세요. 아, 알았어요. 우리가 제일 골빈머리니까 여기 1, 2, 3 아, 이렇게 하죠. Something. 차단막. 한번 더 해드릴게요. 차 있잖아요. 차 있잖아. 뭐하세요? 뭐하세요? 햇빛 가리개? 그렇지! 스터디그룹! 공부하는 모임! 시스루! 하이라미큐. 비치는 옷! 그것을 시스루라고 합니다. 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얼리! 고속! 원맨쇼! 혼자 하는 무대! 그렇지! 비건! 총! 나 뭔지 알아. 이거 채식주의. 몰라. 나도 공감할 줄 알아. 립서비스. 사탕 발린 말. 마스터. 전문가. 애널리스트. 말을 좀 해봐요. 말해보세요. 목록. 아, 관략근 목록. 자, 애널리스트는 분석가. 등급 분석가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만 원도 떨어지셨고요. 5천 원이라도. 스포일러. 스포이드. 리액션. 버라이어트. 야생. 어? 아니야. 100원짜리 해드릴게요. 쓰리. 삼. 트리. 나무. 매드. 빨아.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100원씩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외국어, 그 외국어의 단발로 채색된 우리말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해보았고요. 소감을 한 명씩 듣고 그러면은 몰랐던 국어를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분들에게 다 감사합니다. 오늘 얼떨결에 제가 같이 컨텐츠 하다가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그 국어문화원연합회에서 제공해주신 이 자리로 제가 놀이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도 내고 맞춰봤는데 이게 외국어였어 라고 느낌보다는 놀랐어요. 그냥 어? 이 단어가 외국어였어? 외국어였어? 하면서 그냥 멍하니 있을 정도로 놀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말씀 많이 사랑하고 그냥 많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아, 잘 했다. 자,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사회자로서 진행하긴 했지만은 저도 보면서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배운 것들도 있었고 조금 더 외국어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야 하지 않나 그런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국어문화연합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리그 오브 챔피언. 리그 오브 챔피언.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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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